Nerdscape TV.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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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저요? 어제 땀 빼셨나 봐요. 어제 아 어제네요. 아직 아 오늘 오늘이네 아직이죠. 오늘. 오늘 낮에 땀 좀 빼가지고 피부가 좋습니다. 네. 포성분이 소감 한마디. 어땠어요? 빡 쳤어요. 빡. 진짜 빡. 완전 개빡. 그 사우나에 비하면 뭐가 더 더워요? 그게 제가 딱 끝나고 나서 네. 샤워를 하려고 근처 이제 목욕탕으로 갔는데 이름이 하필 불가마 사우나인 거야. 보자마자 빡쳤어요? 그거 간판 보고 또 한번 빡쳤어. 네. 사우나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거 약간 벌칙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55도 정도면 뭐 네. 거기에 파카 같은 걸 입었으니 아 너무 더럽더라 근데 아 파카 인드라 승골 아 인드라가 왜 더러운지를 네. 아 인드라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상처받을까봐 안 했거든. 네. 우는 거야 겨가 계속. 그리고 내가 드리움 소심가 인드라 울지 마 울쭈쭈 이거 달래주고 싶은데 드라 삐질까봐. 근데 그 짬뽕 먹으니까 더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매운 거 먹으면은 가뜩이나 땀이 나는데 네. 뜨거운 매운 거를 먹었으니 배고픈데 맛이 없어요 짬뽕이. 아 그게 진짜 충격이었죠. 아 배고픈데 맛이 없었어. 네. 억지로 먹는 그러니까 더운 데서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아 한석이는 뭐 벌칙 받는 거 있을 때는 진짜로 끝나고 파티했고요. 심지어 스텝들 막 다 이제 막 장비 빼고 막 치우고 하는데 저 화장실 가도 이렇게 다 스텝 보니까는 마지막 남은 군만두 마저 집어 먹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다. 네. 파밍력이 아, 에이 이거는 지속적. 저가 중국 스케이트에 군만두 14개도 혼자 먹었다는데. 군만두 14개면은 보통 한 보통 사람의 한 두 끼 식사 정도 되지 않나? 예, 네, 12개인가 14개인가. 일단 느끼해서 못 먹죠. 나도 느끼해서. 그 두 자리 수를 말하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느끼한 걸 떠나가지고 배가 부르잖아. 군만두 7개 정도면은 보통 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끼 식사량 정도는 될 텐데. 거의 중국 스케이트 두 개 정도 먹죠 만두는. 네, 진짜. 우리가 사실 뭐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키면 양이 많으니까 짜장면만 시키더라도 뭐 서비스 8개 10개 막 이렇게 시키니까 군만두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개는 온단 말이야. 그 중에 두 개는 보통 안 뜯어. 사람들이 그럼 환석이가 쓱 와서 뜯어가지고 먹는 거지. 아니 요즘엔 환석이가 좀 약간 애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주면 안 먹어요.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감 나오면 까치밥 남겨놓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뭐가 먹고 나오면 환석이 옆에 그 창틀 있어요. 재단 같은 데 받쳐줘야 돼요. 거기 안 넣으면 안 먹더라고. 거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양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과자 담아놓고 거기 과자 담아놓고 이러면 한 사람이 계속 집어먹어요. 근데 누가 그때 야 저기 왜 사료통이 비어있냐고 왜 사료통 채워놓으라고. 재밌는 거 다음날 되면 비어있어요 전부 다. 뭘 넣고 나 사료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잘 먹어요. 거기다 아까 이제 뭐야 그 화장식 하는데도 뭐 진화를 이제 뭐 표정 연기도 한 거지. 근데 왜 안 먹인 거야? 뭐 벌칙. 노바타 벌칙이래 여기. 걔는 북김이랑 북김이랑 피그베라 했는데 피그베라 지면 안 먹는 걸로 하고 북김은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아. 네. 근데 북김이 이겨서 네. 들어가서 안 먹는 걸로. 안 먹는 걸로. 와 그 진짜 어때요? 괴로운 벌칙이었네 네. 환석이한테. 환석이 좀 표정 연기를 하는데 진짜 딱 그거 있잖아요. 사료랑 연결돼가지고 강아지 키울 때 밥 안 줄 때 쳐다보는 그 눈빛. 대단한 친구예요. 한석이랑 일 얘기하려면 밥부터 먹여야 돼요. 얘기할 때 아침에 얘기하면 얘기가 잘 안 통해요. 죄송한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못 알아들어? 그냥 이게 울리면 된다고. 아니 그게 뭐라고 해서 혹시 안 먹었니? 그럼 네. 점심 먹고 오면 다 해결됩니다. 갑자기 일 잘해요. 준비가 안 좋아. 롤러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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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있었던 벌칙 얘기였고요. 네. 매치업 벌칙 얘기였습니다. 컨텐츠샵에서 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밖에 있으니까 재밌지. 남의 괴로움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나변태들이에요 진짜. 근데 내가 봐도 재밌어. 그러니까 남의 즐거움 플러스 요새 또 대세 중 하나인 먹방. 두 가지 한꺼번에 드려야지. 먹방이야 그게. 먹방이야. 와 그게 진짜. 네네. 진짜 먹방이더라. 아. 오랜만에 진짜 땀 진짜 많이 흘린 것 같아. 저, 네. 전 사우나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도요. 더운 건 싫어해요 저는. 추운 건 참아도 더운 건 못 참는데. 아 나중에 진짜 혼미해지더라고. 나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 중간에 한번 정신 잃었어요. 저도 혹시 진짜 사장님이 다칠까 봐. 사장님이 그 조개 껍데기는 남겨도 된다고 했나? 네.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장난으로 발차기를 한번 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띵 했어요 이제 머리가. 어, 아 정신 나가지고. 사우나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컨테이너 다시 보면 그때 내가 통도 뒤에서 이러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띵해가지고 5분 동안 못 움직였어요 진짜. 그거 보려면 다운받아봐야겠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500원이면 다운받아보시면 됩니다. 챔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해서 C조 D조가 마무리가 되면서 4강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MVP 오전이 CTU를 3-0으로 셧다운 네. 시켰는데 남궁광진과 송창수는 아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네. 왜냐면 또 이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심판 파견으로 이렇게 네네. 가면서 각 팀의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온 거야. 거기에 대해서 또 예, 말씀을 해드려야죠. 아, 그래. 왜 CJ 블레즈는 질 수밖에 없었나? 아 이거는 네, 네. 진짜 이게 또 있죠. 제대로죠 이거. NLB에서 그 각 심판 파견을 나가고 있는데 패배한 모든 팀들의 송창수가 갔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유일하게 LG만 너무 잘해서 이겼고 나머지는 다 송창수한테는 패배를 했고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CJ 블레이즈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송창수가 심판으로 현장에 가서 세팅을 다 준비 완료를 해놓고 이제 경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심판끼리 사용한 단체 카톡이 있거든요. 송창수가 아 지금 CJ 다 준비됐으니까는 뭐 러버랑 얘기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똥 좀 싸고 올게요. CJ 블레이즈 숙소에서 거기 가서 지가 똥을 투척을 한 거야. 블레이즈 이게 맛이 나겠냐고. 바지에 쌀 수도 없잖아. 그건 그런데 하필 경기 직전에 똥을 싸고 오기다. 아, 창수가 잘못했네. 잘못했네요. 네. 새로운 징크스예요. 네. 네. 송창수가 내일 어디로 가죠? 내일 창수가? 송창수가 LG 숙소. 아이고. 네. 아이고. 예정입니다. 네, LG 경기만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1팀, 2팀 다 대결하잖아요. 송창수 갔을 때 유일하게 이긴 팀이 LG였어요. LG랑 송창수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어. 징크스를 이겨내는 남자들. 네. LG랑 송창수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는 좀. 아, 야구 LG 팬이죠, 송창수 형이. 네. 아, 맞네. 맞네. 야구 연예팬인데다가 거기 강병민 코치인가요, LG? 네네.랑 또 친하더라고. 아니 걔는 다 친하대. 다 지분은 그렇게. 다 친하대요. 다 본인은 다 친하다고 얘기하더라고. 뭐 아 우리 대영이 형 막 이러고. 아 진짜 다 친하대 그냥. 얘가 진짜 어느 정도냐면 아 진짜 아니 내가 나중에 얘기해. 어 친하? 아니야 아니야. 챔스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네. 일단 진영. 이번 주에 진화 패컨스와 SK가. 경기를 펼쳤는데 3대 0. 아, 왜 챔스가 싹 다. 그러니까 사실 8강 C조 D조가 시청자분들은 좀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나와서 재미가 좀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강팀과 좀 약 상대적인 약팀이 맞붙는 구도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소드를 뽑았습니다 NLB에서. 죄송합니다. 너가 이제 야 좀 형이 뽑은 거예요 그때? 죄송합니다. 내가 소드 뽑았었다 그러더라. 난 기억 안 나지. 저도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뽑았는데. 아무튼 사실 그 진현 펠컨스 같은 경우는 진현 펠컨스도 그렇고 CTU도 그렇고 결국 정글러 요즘에 정글러 차이가 나면은 확실히 좀 압도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정글러 차이가 나면은 특히 진현 펠컨스는 제가 보면서 저는 현장에서 직접 이제 관람을 했었어요 네. 송도수랑 같이 가서 굳이 휴일 깜짝이야 네. 송도수랑 같이 가서 이제 관람을 했었는데 그 빅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빅뱅 되게 올드해요. 빅뱅 싸움에 다 지고 들어가요. 아~ 자크랑 셴이 나오면 셴이 남잖아요. 그럼 셴을 먼저 가져가요. 그리고 자크가 상대를 가져가면 그거에 대항하려고 이제 블라디미를 뽑거든요. 그러면은 SK는 그냥 라인 수업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경기는 다 SK가 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처가 너무 좀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빅뱅 싸움에서 완전 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빅뱅이면 빅뱅인데
오전 펠컨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이었고 오전 대 CTU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글러 차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 오늘 경기 라쿤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고 나서 댄디가 그러니까 오전이 키를 먹은 대부분의 장면에 댄디가 가서 키를 떠먹여 주던 끝에라도 그 옆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댄디 맘대로 그냥. 그래서 네가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옵저버도 황당했을 정도로 장면들을 많이 놓쳤던 게 되게 어이없게 킬이 발생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게 댄디가 와서 쓱 푹찍하니까 죽이는 건데 상대 입장에서는 막 어떻게 막 대처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는 아 이게 탑급 정글러 있는 팀이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 느낌이 좀 유난히 되는 경기 아니었나. 특히 요즘에 이제 정글러들이 강해야 승리를 가져간다라는 이런 공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프로스트. 프로스트 누구랑 3대0이었지? 실드였나? 실드. 네. 근데 또 그 클템이 또 다시 부활한다라는 잘 싸워주는 부활하는 거네. 경기도 나왔었고. 네. 프로스트는 되게 약하다, 뭐하다, 뭐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도 언제나 챔스 4강이에요. 네. 근데 프로스트는 클템 선수가 정글 싸면서 이기거나 반타작 하려면은 상대 정글러가 올라운더 같은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야 돼요. 노페 선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능형이잖아요. 그래서 탑급 60. 탑급 60, 뭐 댄디, 와치 뭐 이런 식으로 60 정글러. 탑급 60 정글러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와치요? NLB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화려한 플레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확실히 좀 초식형 만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들이 얘기하는 초식형 정글러, 60형 정글러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노페 선수나 뭐 이런 선수는 그냥 만능형 동글동글한 스타일. 비슷하지 않나? 좀 클템이 약간 비슷하죠. 그렇지. 근데 갱킹과 하나더가 좀 더 노페가 더 좋다는 거. 만능형. 와치는 또 강타를 NLB에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실패가 크게 상관없이 그렇게 잘해놓고 결과적으로 또 바론 스틸 당하는 그 네. 리신이었는데 거기다가 리신이었는데 그 긴장되는 경기에서 강타만 빼면 완벽하다. 근데 그거 우리 홈페이지에 인터뷰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소드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스틸 왜 당했냐 그랬더니 바론타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와치는 안 가도 될 것 같았대요.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 가자라고 했는데 바로 먹을 자신 강타로 먹을 자신이 없어서 길을 막 하고 있는데 상대 정글러가 왔어. 근데 그때 판단이 갈렸대요. 두 명은 와치를 뭐냐 믿고 딜을 계속 넣고 나머지 둘은 와치를 못 믿고 딜을 스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와치 입장에서 딜이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템포가. 그래서 스틸을 당했다. 레스캔TV 그 커뮤니티 인터뷰 게시판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네, 그 승자 인터뷰 NLB 네. 끝나자마자 승자 인터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완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사실은 되게 일방적인 구도에서 그런 게 나와서 그렇지 팽팽한 구도에서 그쵸? 만약에 그게 나왔으면은 큰일 났죠. 그치. 역전 한방 역전이지. 조재원 선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하나 나왔잖아요. IMG에서 전준 선수가 라일락 선수가 인생 스틸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맞아. 네. 드라마틱했어요 진짜. 네 맞아요. 그때 그때도 리신으로 네 경기들이 지금 뭐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NLB면 챔스면 할 얘기들이 너무 많죠. 네 많죠. 일단 챔스 4강이 그래서 KT 비대 CJ 프로스트, SK 대 MVP 오존. 아 너무 재밌는 4강이 완성이 됐어요. 4강은 이제 재밌을 수밖에 없네. 네, 4강이 너무 화려한 대진이 다 우승 후보. 네 완성이 됐습니다. 둘이 맞붙었던 적도 있고 뭐 프로스트랑 KTB 같은 경우에는 악연이라면 악연이잖아요. 지난 시즌들에서 뭐 승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예전에 뭐 애니브랜드 같은 뭐 픽 관련된 거라든지 아, 그쵸. 나름의 악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T1과 오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진짜 막 이제 우승 하나 치고 올라가나 했던 T1을 발목으로 오전이 팍 잡아버려서 그때 3대1이었죠. 네. 이번에도 그게 좀 재탕이 될 거냐. 근데 SKT T1이랑 오전이랑 T1은 준비 정말 많이 해서 이번에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데 T1이 사실 지난 시즌이랑 크게 뭔가 달라지거나 이런 느낌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되게 강하다 이런 느낌인데 오전이 워낙 그 스타일 자체가 지금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T1이 기세가 진짜 무서워서 네. T1이 한법을 찾았을까? 네. T1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딜이 지금 물이 올랐다. 그럼 물이 올랐어요? 네 진짜로 물이 올랐다. 이시에티 미친 듯이 광진이 해가지고 저도 그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베인 충으로서 이거는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네가 베인 충? 아 저도 베인 충. 베인은 누구나 충이죠.
광진이야 대신 광석이야로 신나게 똥 싸고 훈이랑 같이 했는데 캐리가 안 되더라고. 이게 인프마타의 본라인과 피글레 피글레가 포만두의 본라인 재밌을 것 같아. 프로스의 KTB 이게 굉장히 위험해. 그때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선수가 60형 정글러의 탑이란 말이에요. 정점에 있는 60형 정글러 카카오. 네. 거기다가 굉장히 위험해요. 탑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아 재밌어졌다. 탑 정글만 딱 놓고 보면요 샤이클 템데 인쇄 카카오거든요.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인쇄 카카오 쪽으로 좀 뭔가 확 에이 무슨 말하는 느낌이 확 갈 수밖에 없어서 확실히 샤이클 템은 좀 둥글둥글한 느낌 여기저기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한타에도 이렇게 하는데 인쇄 카카오는 애들이 그냥 다 상을 딱 들고 죽일 거야 이렇게 뛰어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날카롭잖아요. 네. 우리 샤이는 그렇지 않아. 샤이 선수가 잘하긴 엄청 잘하죠. 네. 네. 근데 샤이는 어떻게 보면 조합에 따라서 좀 후반형도 골랐다가 뭐 이런 것도 골랐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거라면 네. 인색은 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공격형 이런 거 들고 나올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이라서 챔피언 폭이 너무 넓어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인색이 사실 좀 정글러서부터 탑으로 제이스가 너무 컸어요. 사실 거기서 제이스만 안 나오고 그냥 말파이트 픽하고 이겼었다고 하더라도 네. 프로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속이 편했을 텐데 그냥 제이스 뽑았는데 너무 잘해버리니까는 이러면은 인색 위주로 뭘 밴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공용 밴으로 쉔자크 정도 말고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스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요새 뭐 대세기도 하고 봇 네 부르르메라가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본라인에서 뭔가 이득 못 취하면은 KTB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미드도 요즘 류선수 그 아리가 다시 뜨면서 네 맞아요. 고전파가 페이커가 네. 뭐 워낙에 무섭더라고. 페이커 고전파가 네. 뭐 하는 거 보면 아리 싸움. 그래서 네. 갱맘이 나올 거냐 바벨이 나올 거냐 KT와 프로스트? 네네. 아 프로스트는 갱맘 바벨 둘을 선택할 수가 있구나. 중간에 못 바뀌잖아 근데. 아 한 번 네. 나오면 세 경기 오전 3전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네, 거야? 네 지금 챔스로는 그렇게 되는 아,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게 그 의미가 있나? 있겠지?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일단 갱맘은 오리아나 잘하고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고전파를 상대할 때 강한 아니 류가 아니라 류, 류. 아 KT네 맞다 네, 죄송합니다. 류. KT 류 류를 상대할 저는 상대할 게 갱맘이냐 갱맘이 낫다 바벨이냐. 저도 류 상대면은 갱맘. 근데 바벨도 류도 아리를 엄청 잘하잖아. 그니까 아리 그러니까 아리를 배에 버리고 딴 걸 고르면 딴 걸로 네, 아리를 배에 버리면 상대적으로 갱맘이 좀 더 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나는 바벨이 나오지 않을까. 나도 바벨이 나올 것 같은데 큰 경기라 빠른 별 갱맘을 선택하기에는 좀 부담이 근데 이게 무난하게 가면은 탑 미드 아 탑하고 바텀 싸움에서 정글러까지 포함해서 KTB가 조금 유리한 것 같아가지고 미드에서 뭐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떤 픽을 할지 모르는 갱마음이 나오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아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뭔가 변수 카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빠별이 온가 쉬는 동안에 새로운 픽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아리만 그때 딱 보여주고 이번에 또 빠별이 나오면서 갱마음이 좀 쉬었잖아. 그래서 갱마음 무슨 카드를 뭐 준비를 저랑 뭐 말했어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항상 그 말했던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빠른 배우 선수 뭐뭐 잘하고 뭐뭐 잘한다는 식 하지만 다른 것들 다 잘하는 선수들이라 어떤 카드 나올지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 탑 싸움이 그러고 보니까 그거네.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올스타로 출전했던 아, 그러네요. 둘이 만나네. 정글과 탑이었는데 이제. 장면이 형 요새 들어올 재밌어? CS 먹어서 얘기하고 만나서. 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샤이가 대단한 건 강키도에도 탑 플레이였으니까 알지만 클템이 기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샤이는 언제나 그 역할을 계속 해줬다라는 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정글러가 샤이는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없고 정글러가 탑에 많이 오든 오지 않든 정글러가 말리든 말리지 않든 자기 할 일 다 해주니까. 거기다가 뭐 태킹에서 얘기 나오지만 메타가 이렇게 변하는데 적응을 되게 잘해요. 그거를 다 버티고 적응을 한 게 차이기 때문에 다 버텼어요 다. 네. 지금 우승팀인 전 시즌 우승자인 온무 선수도 전 시즌에 메타를 빨리 그 자신의 맞는 메타를 찾지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샤이 선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잘해주니까 특히 탑이 심한 것 같아. 그렇죠. 네, 탑이 갑자기 확 흥했다가
갑자기 뭐 어디 갔는지 그 선수 어디 갔어요? 물어볼 정도로 나이스캠팀에서 해설하고 있어요. 제일 그 충격적인 선수 맞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썸데이며 썸데이 선수도 있고 아, 그런 탑이 좀 그런 경향이 비타민이죠. 아이고 너무 많이 갔나요? 잘 지내는데 너무 많이 갔나요? 어디 뭐하나 비타민 주지네. 라간 그러니까 라간 네. 라간 군대 아 라간 선수도 군대가. 지금처럼 수류탄 던지겠죠. 몇 주 지나 3주 됐나요? 3주 수류탄 맞는데 3주나 됐나? 아 3주 차면 어깨는 피고 다녀야지. 아유 줄 세게 있으니까 그래서 짬 좀 먹고 그러니까 5주 퇴소인데 5주 퇴소? 6주 퇴소 아니고? 6주예요? 5주 아니에요 5주? 늘었나? 공익도 다르니까 공익 아 공익 갔어? 공익은 네. 4주였어 공익 4주예요? 근데 요새 또 뭐 아, 라간 공익 갔어? 네. 아, 공익은 4주입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지. 저 때는 4주였어. 현역은 6주. 좋네. 와 진짜. 좋아요? 아 좋네.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공익은 거기다가 환자소들을 따로 구성을 해요. 아. 이렇게 한여름이면 훈련소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쓰러지는 거. 사고 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아프거나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환자소들을 따로 하거든요. 거기는 완전 군장할 때 단독 군장하고 이래요. 그리고 우그우그하겠네. 어차피 공익 분들은 뭔가 아니요 아픈 사람들 아닌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몸에 문신 많은 사람 분들 그러니까 막 글로 계시고. 가려고 막 글로 가 아니죠 그건 뭐 진단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아 진단서 있어야 돼요? 네. 까다롭네.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죠. 제가 환자소였거든요. 아 예,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훈련소 가가지고 아 그럼요. 네 다 예상했어요. 네. 그래서 훈련이 막 땡볕이잖아요. 그러면 빡세게 잘 안 시켜요. 아니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네 왜냐 그만... 누구 쓰러져서 일 터지면은 하거든 네.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때 그 훈련소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 한 대령? 뭐 이 정도 되게 높은 거죠. 대령이면은 훈련소 대령 높죠. 그죠. 와가지고 애들이 막 비실비실 하니까 열받은 거야. 열받아 뭐라 했냐면 니네들이 병신들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네 옆에서 보고 안 볼 안 볼 아저씨니까 안 들리 안 들리게 나랑 아저씨니까 어떻게 알았지? 여기서 이제 축구 얘기도 마저 하시죠. 군대 축구 얘기까지. 아. 일본이 공익 대학에서는 축구 잘 안 해요. 공익 대학 아파가지고 네. 발목 아프고 막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챔스 나 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오전이랑 프로스트랑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은 게 오전 보면서도 다 얘기하는 게 막 운영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운영이 좀 블레이즈 운영이랑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블레이즈는 라인 장악하면서 CS적인 이득, 그러니까 골드적인 이득을 자기네가 계속 땡겨오는 스타일이고 오조는 뭔가 쥐었다 풀었다 쥐었다 풀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상대가 예측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막 잘라 먹어요. 한타 이니시 걸어버리고. 근데 프로스트가 사실 그런 걸로 되게 재미 많이 봤죠. 아 그렇죠. 4대 원 잘하는 거. 우리 봤을 때는 이걸 왜 들이대지라고 싶을 정도로 들이대는데 딱 보면은 맵에서 결국에는 먼저 합류하는 건 프로스트고 막. 그래서 그런 오더 싸움이 만약에 오존 대 프로스트가 나오면은 또 되게 재밌지 않을까. 결승에서. 네네. 그리고 뭐 그 팀들이 지금 각각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는 KTB랑 SKT T1이랑 그런 비슷한 싸움에. 팀들이 만나니까 그런 오더 싸움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사실 SKT T1도 그런 게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장악이랑 그런 교전 오더가 약점이었기 때문에 MVP 오전한테 그냥 콱 지난 시즌에 잡혔던 거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싸움 자체는 SKT T1이 오전보다 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투력 자체는 네 저도 그냥 운영 면에서는 근데 그냥 딱 붙으면은 SKT T1이 사실 약점이 없어 보이는 팀인데 그냥 골 똑같이 주고 딱 붙으면 SKT T1이 이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운영적인 측면이 가미가 되면 오존이 확실히 마타? 마타의 설계가 또 네, 대부분이 또 마타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잖아요. 맞아요. 롤은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게임 자체도 라인전 하다가 뒤통수 보이면 지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어지는 거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뭐 8강에서 또 먼저 탈락을 했던 그 쉴드 진해와 팰컨츠만 하더라도 카메라 잡힐 때 선수들 표정이 이거 우리가 좀 힘들지 약간 이런 암무가 돼 있잖아요.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그 표정이 딱 잡히더라고요. 암무가 누구 있다고? 암무 뭔가 슬퍼 보이잖아요. 우울하고 항상 우울하잖아요. 울상이고 어차피 난 친구 안 생길 거야. 특히 오늘 방송 보는데 미마 선수가 너무 네. 아 걔는 근데 얼굴 원래 그러니까 더 원래 그래 얘는 원래 약간 울상이잖아요. 걔는 기분 좋아서 그래요. 그냥 오늘 미마 잘하는 것 같은데 라쿠 선수가 좀 기자 많이 했더라고요. 라쿠 부모님 오셔가지고 부모님 오셔가지고 본인하고 동생이 앞에서 관람하고 아 그분이 라쿠인데 그러니까. 부모님 그래서 네. 앞에서 막 동생 닮았다고 그 얘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페이커도 그때 아버님 오시고 라쿠님 오늘 좀 긴장을 많이 한 건지 녹턴
궁실수가 많았죠. 티가 아. 났어요, 긴장. 그게 원래 궁 어떻게 어떻게 쓰냐면은 궁 아이콘에 마스터 딱 올려놓은 사거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궁 쓰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는 긴장했다는 거겠죠. 불만 끄고. 차마 그 상황에 마우스 오버도 못해보고 사거리인지 아닌지 막 긴가민가 쓰고 옆에서 쓰라고 하니까. 궁 쓰고 뭐 발사 실패한 궁이 거의 반타작일 정도였거든요. 두 번인가 세 번 나와서 엄청 그래. 많았어. 휴대폰 좀 받으래. 누구 진동 오는 것 때문에 마이크 울리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방송 진짜. 아, 방송 초보야. 뭐 하는 거야? 아, 그러게. 죄송합니다. 왜? 아니 아니. 나 핸드폰 아, 내 건 줄 알고. 아, 네. 아니더라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누구 우승할 것 같아요? 우승? 맨날 이게. 아, 이거 4강이니까 쉽지 않아. 아, 근데 우승? 이거 4강 올까 더 어려운 거 같아.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SKT1이 정말. 이기면 SKT1이 우승. 근데 SKT1 떨어지면 왠지 KT가 우승할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 어떻게 돼도 프로스는 못 올라간다. 어, 왜 이야기 너무 해버려. 너무 정글러 너무 세. 아, 카카오가 너무 세. 카카오 정글이 너무 네. 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밑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바텀에서 변수만 아니라면 KT가 이길 것 같아요. 아, 근데 프로스트의 저력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팀은 재밌는 게 이기든 지든 드라마틱하게 이기지.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평가가 프로스트는 이제 좀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약하지 않나?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겨요. 누가 4강 이상까지 갔는데 약한 팀이다 이런 평가 듣는 게 더 웃긴 거죠. 기대치가 그렇지. 또 워낙 높은 팀.